받으러 오니까 몰라 이렇게 세 명이서 자꾸 분열 나면 이게 잘못하면 쪼개져. 응? 그러면 아빠는 낙동강 오리알 된대. 네,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고집 좀 세워. 응? 부지 왜 나는 맨날 뒤치당만 하다가 이렇게 맨날 판치겠어? 제가 응? 지금에 좀 계속 뭐 그냥 그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돈벌이도 솔직히 안 되잖아. 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전에 정비할 지금 전에 정 아, 했던 거는 차 정비를 하다가 요거를 이제 한 건데요. 근데 근데 아빠 사주에는 큰 돈은 없어. 욕심 부리지 말래. 야, 욕심은. 응? 근데 아빠는 자꾸 한캐뭘확벌 돈을 벌고 싶나 봐. 네, 솔직히 그건 있습니다. 응? 예. 응?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 아빠 사주에는. 왜? 고지식하단 말이야. 약간 좀 그렇죠. 외골수고. 예. 응? 그러다 보니까 뭐가 꽂히면 또 해야 돼. 네, 맞아요. 응? 이것도 꽂혔어, 솔직히. 네, 맞아요. 돈이 된다고 해서 꽂혔어요. 응. 예. 꽂혔는데 솔직히 나는 제대로 아는 게 없이 들어왔어, 이걸. 맞아요. 솔직히 응.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얇은 거지. 왜 내가 자신이, 왜 아빠는 남 앞에서 거짓말을 못 해? 그래서 좀 응? 약쟁이는 거짓말을, 반응이 거짓말이어야 돼야. 네. 응? 근데 못 해, 솔직한 얘기로. 네, 요즘에 솔직히 돈벌이 못하는 이유도 이제 제 지금 좀 크게 한번 좀 계속 벌리려고 이렇게 원품만 본품만 나가야 되는데 계속 거기다 다른 본품을 또 껴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돈이 솔직히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 예비 형수님 될 분은 네. 그 배워야 돼, 아빠가. 수단이 좋아. 아, 수단이요? 예, 그건 맞. 그건 진짜 능력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응. 볼 때마다. 그럼. 그런 건 배워야 돼. 아, 그런 거. 응. 근데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아. 네, 이건 좀. 저 때문에, 좀 그것 때문에 지금, 응. 제가 공구마켓이라고 해서 그 공동구매 하는 데를 이제 업체를 지금 한세 군데 정도를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두 군데는 이제 조금씩 거래를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물건을 판매를 한다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랑도 좀 제가 사은품 같은 걸좀 많이 지급을 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분란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저번에 한 11월 달에도 금액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분란이 한번 있었고, 이번에도 제가 그 계획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이 좀 많았었거든요. 왜 욕심이 많아서 그러고, 아빠는 네. 뭔가 빨리 홍보를 해서 뭔가 확한캐 벌고 싶은 좀 거고. 많이 빨리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금전적인 게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아빠는 솔직히 두 번은 크게 힘들었잖아, 솔직히. 이거 말고도. 네. 응? 그래서 금전 다 까먹었잖아, 솔직히. 마이너스가 더 심했죠. 한참 더 심했죠. 응? 안 좋은 기억이 많았죠. 그럼. 근데 아빠는 사업을 못 놔. 예. 응? 네, 좀, 그건 좀 있습니다. 거의 좀 고집도 왜 세고. 맨날 만회하려다가 또 마이너스 되고, 만회하려다가 또 마이너스 되고. 네. 응? 그 마, 이게 마지막이라고 이제 본인은 이제 목숨 걸었다고 해, 솔직히. 네. 응? 근데 내가 있잖아, 주변 인간들하고 화합이 안 돼, 아빠가. 그리고 아빠는 뭐가 있냐면 이런 인복은 없어, 솔직히. 이 부분. 근데 아빠는 천신이든지 조상님한테 잘 대우해야 돼. 근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해. 솔직히 맞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꽤 응? 됐는데도 산소도 잘안 가고, 응? 제사도 잘안 응. 지내고, 그건 그래서 있어요. 저렇게 풍파란 말이야. 아, 근데 그러면, 자꾸 기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빠 10년, 15년을 둘러봐봐. 네. 다 망했단 말, 솔직한 얘기로. 솔직히, 예, 맞아요. 번돈 하나도 없어요. 없어. 예. 응? 근데 돈 끌어오는 선수야, 아빠는. 아, 또 그건. 근데 제가 돈이 없는데요. 내 돈은 없어도 끌어다가 하잖아. 응? 그렇긴 하죠. 주변으로 해서 응. 이래서 어떻게든 제 융통하잖아. 네 근데 아빠는 그래도 갚으려고 해, 남의 거는. 웬만한 빚안 지려고 좀 많이 해서 근데 아빠 인간한테도 두 명한테도 실수한 거 있어. 아돈못 갚아준 거 있어? 돈못 갚아준 거는 늦게 갚은 건 있죠. 늦게? 예. 네. 응, 계속 모르겠어. 아빠는 누구한테는 신용은 잃지는 않으려고 노력은 많이 한다 그래. 그래갖고 예전에 한번 어떻게 하다 안 좋은 때그 선배한테 돈을 빌리긴 했는데 굉장히 늦게 그때 좀안 좋아가지고 한 1년 만에 갚은 적은 있어요. 큰 돈은 아니에요. 넌 그래도 아빠는 주긴 주잖아. 근데 네. 올해는 내가 자는 3월급이 잘 넘어가야 돼. 3월이요? 응? 1, 2, 3월달 고비를 잘 넘어가야지. 안 네. 그러면 깨져, 이게 잘못하면. 분열되면 나만 낙동가루 공리할 된다 그래.
아, 제가. 그럼 나만, 네. 나는 쇠빠지에 그냥 그래도 몸만 헌신해 놓고, 네. 길만 닦아주고 막 빠져야 돼. 아, 그러면 혹시 1, 2, 3월이라면 혹시. 음력. 아, 음력. 4월 한. 한 5월 달까지야. 아, 5월 달까지. 응? 아. 요고비를 잘 넘겨야 돼. 그리고 진짜 조금 뭔가 풀리고 싶으면 어디 하나 법당 좀 다녀. 이런데. 아, 근데 어머니가 저런 다니긴 하시는데. 본인이 다니라고. 아, 제가요. 아. 응?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풀어낼 네. 거 있으면 내두고. 그리고 아버님, 본인 아버님도, 응? 길 갈라서 잘 해줘야지. 아, 그러면 응? 제가 아들로서 아버지 산소 자리도 솔직히 산에 좀 안 좋은 자리도 제가 봤을 때는. 있네. 거긴 돌산이야. 지금 나무가 되게 많고 항상 잔디들 심어도. 안 나. 예. 이게 뭐야? 음산하고 터가, 음산하고 터가 죽고 바닥을 보면 돌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빠는 그런데 누워있으면 편하겠어? 안 편하죠. 그러면 자손이 편할 일이 없어. 아빠는 아직 조상을 업고 있는 자손. 그래서 네.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그 조상을 네. 본인 부모, 할아버지 네. 그런 분들을 잘 길 갈라서 잘 걷어놓고 풀어놓고 네. 그러놓고 내 사업문을 열어야지 아빠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내 욕심대로만 했단 말이야. 네, 맞아요. 고생은 많았어, 솔직히. 네, 진짜. 잠 안 자고도 아빠는 해야 된다 하면 한 시간도 안 자고도 일해. 예전에는 회사 다닐 응? 때는 그랬었습니다. 응? 근데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앞으로 좀 더 편안하게 풍파를 안 겪고 좀 이 사업을 솔직히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일단 저희 아버지 산소 옆에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같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제가 이장을 하고 싶어도 아직 솔직히 아직은 안 돼. 이장은 조금만 더 있다가 움직이시고 지금은 네. 어쨌든 움직이는 것도 둘째고 네. 그런 조상을 재워 잠을 재우고 네. 조금 풀어드리고 그랬잖아. 산 사람도 밥 한 끼 해드리는데 죽은 사람 밥 한 끼 못 해줘. 그래서 풀어주는 거야. 그럼 제가 따로 뭐 잔소를 자주 간다든지 이러면 혹시 될까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어디 하나 종교를 믿어 이런 데들. 아, 종교를요? 그래서 저... 자꾸 풀 때는 풀어. 그 돈 아까워하지 말래. 아... 응? 그래야지 조상이 도와줘야지 아빠는 네. 일어날 수 있는 사주야. 응? 아... 그 3월 고비를 잘 넘어가야지 뭔가 시작 운이야. 그때부터 조금씩 열려. 응? 근데 몰라 혈압 관리 잘하래. 혈압이요? 아, 요즘에 여기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여기 뒷목이 좀 많이 땡기긴 해요. 응. 살도 그래. 많이 쪘고. 응. 관리 잘해야 돼. 그러면 제가 올해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이거는 이번 달은 끝나서 계획 끝났는데 2월 달부터는 제 예비 형수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긴 했어요. 이제 그때 뭐 할인이나 이런 거 뭐 생산품 아예 없이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한 3월까지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그냥 거기서 얘기한 대로 계속 그대로만 맞춰져 가면서 움직이고 응? 그냥 말 없이 제가 거기서 그래, 하자는 대로만 좀 해줘야지. 왜냐면 그 사람들이 네. 자기가 하던 스타일이 있어서 절대 안 바꿔. 아, 그러니까 좀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긴 해요. 예비 형수님의 스타일이 워낙 좀 강하잖아. 완고하잖아. 네. 형도 솔직히 강하기도 하고 근데 형보다 형수가 예비 형수가 더 강해요. 네 맞아요. 엄청 강해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되지만 부러뜨려도 안 부러지는 것 같이 휘지도 않을 정도로 강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업하려면 그런 강단은 있어야 돼. 딱 볼 때 우리가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거를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예 아직은 그러고 나서 서서 이제 내가 운세가 조금씩 들어올 때 네. 조금씩 하나씩 하나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왜냐면 아빠는 급해 마음이 자꾸. 아, 솔직히 봤어요. 그러다 보면 실패야. 자꾸 실패했던 이유가 네. 빨리 뭔가 결과를 빨리 내려고 무리한단 말이야. 네 솔직히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빠만 손해갔잖아 지금까지. 네 좀 그런 것 때문에 손해 많이 봤죠.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 주던 거야.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 기회는 있어요. 올해 3월 고비 넘어가면 좀씩 아 좀 기회는 나요? 응? 근데 이 고비를 못 넘어가면 나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그러니까 잘 하고 어디 가서 정월에 살이라도 풀고 액맥이라도 하고 아 그러면 저는 솔직히 오늘 아까 말씀드린 전 이런 데를 오늘 처음 와보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저처럼 수영 어머니가 계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한 번도 가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잠깐 지나가서 봤는데
그래갖고 그때는 좀 뭐 학교 다닐 때니까 좀 그랬었는데 지금도 좀 많이 힘들다라고 느끼긴 하는데 또 제가 좀 저희 작은아버님도 그 신부님 계신 그 종교를 또 계시긴 하고 저한테 항상 또 말씀하시기는 성당을 와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딱 이렇게 종교를 가진다라면은 어느 종교를 가져도 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은 그게 좋은 걸까요 혹시? 원래 따지면 아빠는 조상을 섬기는 사주야. 그럼 아, 어디를 무당집이 됐든지 네. 절이 됐든지 절이요. 아. 절보단 무당집은 알 수도 있어요. 다 이런 데 오라고 하지는 않아요. 아. 근데 풀어낼 건 풀어내고 다닐 사람은 다녀야 되고. 아, 저는 좀 그런 기운이 있어서 그래. 저도 저는 목사 꿈이었어. 아, 근데 안 돼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여자를 만나면 항상 이게 여자가 잘못 이게 뭔가를 그걸 잘 꼬투리 같은 걸 잘 하거든요. 그게 직성이야. 그리고 아빠가 의심병이 많고. 예, 맞. 근데 아니라고 하는데 딱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예. 그럼 거짓말 하잖아. 예,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딱 티 났는데 아니라고 해서 이제 얼마 전에 만났던 여자도 저보다 나이가 좀 많긴 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딱 하나 조심해야 될 게 꼭 끼 있는 여자들이 좋아요, 아빠가. 아, 제가요. 그래서 여자 아직도 결혼도 못하는 건 중요해요. 못하는 게 그런 거야. 아. 착한 여자는 그냥 매력이 못 느껴 본인이. 아, 그러면 저는 솔직히 뭐 여자에 대한 거는 제가 끼 있는 사람을 워낙 좋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좀 화려한 거. 화려하고. 그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만나면 좀 연상이 대부분 만나고 좀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놀러 다니는 게 별로 약간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여자들만 본인이 석 찍어? 아, 제가 근데 먼저 연락이 와서 찍은 것도 있는데. 근데 어차피 너잖아. 연락이 와도 내가 싫으면 커트를 하지. 아, 예, 맞아. 근데 제가 그냥 계속 받는데 그러는 게. 그게 아빠가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좋은 게 아니지. 저한테 그러면 더 여자는 더 멀어지는 건가요? 혹시 그러면 저는 솔직히 제가 결혼할 수 있는 할 수 있나요? 지났지 솔직히. 아. 응. 근데 돌싱 만나야지. 아, 돌싱. 그래서 지금 할 수는 있어요. 올해는 없어 근데. 올해는 없고 왜냐하면 결혼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결혼을 솔직히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 때문에 제 솔직히 사업을 하면은 계속 이걸 빨리 매듭을 짓고 이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성격이 좀 강하긴 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어머니가 어뢰 수술 때문에 보는데 그것도 이제 금전적으로 따지니까 또 쪼달리니까 또 여기서 막 또 빨리 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안 돌더라도 그냥 최대한 제가 천천히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나요? 그럼요. 최대한 그냥 좀 길게 봐야죠. 짧게 보지 말고 길게요. 항상 가능하게. 그러면 제가 올해는 그냥 그러면 형수님이 하시는 거 그냥 계속 따라서 가고 저는 그냥 입 닫고 사는 게 나을까요 혹시? 소프트 해주는 게 낫지. 난 척하지 마. 난 척. 그냥 죽은 척하고 그냥 따라하자면 따라 이렇게 해라. 그래도 일단 수단은 좋다니까 그 형수가. 아 형수님. 예비 형수들 참. 자기 껌 근데 자기 껌만 챙기니까 문제지. 손에 솔직히 잘 안 보려고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시동생이 될 거라고 해서 많이 그래도 푸시푸시는 해주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고맙습니다 맨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상 이렇게 했다고 솔직히 지금도 저는 편한 게 좋은 게 제가 워낙 힘든 일을 하다가 몸이 많이 안 좋긴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걸 하니까 너무 솔직히 좋은 거는 힘이 안 들어서 너무 좋은데 이 지역을 계속 가져가려면은 어차피 워낙 형수님의 말을 따라서 하는 게 저한테는 그리고 기회 되면 허리 네. 그리고 폐, 네. 간 네. 관리 잘해야 돼요. 네. 네. 안 좋으니까. 솔직히 그건 저도 많이 느끼긴 해. 술도 솔직히 많이 좋아하고 담배도 많이 펴서 네, 그걸 아예 끊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못 끊어, 아빠는. 못 끊어요? 아버님도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담배 피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술은 안 드셨는데 다 하잖아. 여자 좋아하지, 술 좋아하지, 담배 좋아하지. 네. 응. 음주 가면 다 좋아하는데. 근데 노래는 안 좋아하긴 하는데 놀러 가는 거는 좋아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여자는 3월 달까지는 구설수, 망신수. 이거 서로 간에
12다툼 하지 말고, 응? 네. 그리고 2월달, 5월달에는 절대 남의 상갓집 가지 말고. 응? 상갓집은 절대. 근데, 예. 그리고 6월달 들어오는 여자는 절대 피해야 되고. 6월달이면 여름 정에. 그러니까 내가 가면 내가 네. 유부녀 만나서 잘못하면 내가 망신살이야 그것도. 아예 여자를 안 만나는 게 가장. 안 만나진 않아. 아빠는 어떻게든 누가 꼬여. 어떻게든요. 아. 응. 그냥 좀 자제하라는 거지. 응? 그리고 7월달이 넘어가야 조금 금전운이 있으니까 그때를 좀 지켜보고. 7월이면 여름이야 거의 추석 응. 갔다. 추석 때 앞두고 될 것 같아. 응? 윤달 깼으니까 9월달쯤 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조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제가 근데 어머니 허리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예전에 한번 교통사고 나셔갖고 허리 수술 한번 하셨는데 또 엄마가 기력이 없어 솔직히 지금. 네 맞아요. 기력이 없어서 이거를 버틸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 솔직히. 아. 하는 게 맞는 건 맞는데 네. 몸에 기가 없어 어머니. 아 그러면은 허리는 아프셔서 잘 상이 잘해서. 그건 나중에 이제 어머니를 봐야지 알겠지만 네.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머니는 몰라 기가 없어. 이번에 감기도 엄청 걸리고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원기를 회복하는 게 먼저. 그래갖고 저희 작은아버지 그래서 저 녹용 사슴뿔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받아오긴 했거든요. 돈을 드리고 그 먼저 그걸 먼저 드시고 나서 좀 기를 회복하고. 기가 회복하고 나서 그때 가서 봐요. 지금은 안 돼. 허실을 잘못하면. 또 아파, 더 아파서 못 움직이셔. 아, 지금은 안 하신다라는 게. 그래서 원래는 내일 모레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회복되는 거 보고. 아, 지금 어제도 전화해 보니까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시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수술대 올라가면 못 일어나셔. 아, 그러면 아예 몸이 어느 정도. 근데 매일 아프시다고 하니까. 아프도 오다잖아. 차라리 못 일어나는 것보다 낫지. 아.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네. 좀만 잘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구설수 같은 것도 그래서 나파사 중에 큰 돈을 빨리 받으려면 돈 다 날라가니까 천천히 가요. 천천히. 아셨죠? 말 조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